안녕하세요. 네. 12월의 기적으로 이렇게 또 부캐로 이렇게 복면가왕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찬이로 돌아온 본캐어 찬입니다. 사실 V앱을 시도했는데 V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진짜 오늘 V앱 때문에 안 되겠어요. 탈락.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복면가왕 어떻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제가 그 복면가왕이 그 방송되고 있을 때 제가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방송을 못 보고 정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요번에 방송 나온 걸 보게 됐는데. 그래도 준비했던 것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첫 라이브 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복면가왕을 하고 난 방송 후기기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 V앱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또 의도치 않게 첫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보게 됐네요. 제가 노래 부른 거 어땠어요, 여러분? 저 사실 제가 뭐랄까, 노래로 그렇게 경연을 나가는 건 제가 더 처음이라고 하니까 긴장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상대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1라운드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정말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아깝죠. 저도 결과를 되게 예상치 못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생각했던 목표는 좀 3라운드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3라운드를 못 가게 되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그런 색깔을 보여주자라는 게 요번 목표였는데, 이렇게 또 2라운드에서 남아 또 이렇게 또 개인곡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아쉽다. 근데 사실 아쉬움도 큰데, 저한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빅톤이 아닌 또 그냥 한 사람의 그 가수 허찬으로서 혼자서 노래를 경연하러 갔던 건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벨트춤 연습 영상이요? 벨트춤 그런 거볼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 그거
안 돼, 안 돼요. 그거 공개 못 해요. 큰일 나요. 약간 다들 그 보여주는 순간 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라운드 곡 뭐 하려고 그랬냐고. 3라운드 곡?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네. 이런 거 보통 다 알려줘요? 그 이제 인스타 라이브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그런가? 이런 거 비밀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로. 그렇구나. 그게 국룰이에요? 알려주는 게? 나중에 알려줄래. 끝날 때쯤에.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좀. 지금 알려주면은. 그냥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버리는 거니까. 좀. 간질간질하게. 끝날 때쯤에 알려줄래요. 지금 알려주기 싫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뭐랄까. 사람이 되게. 궁금하면. 안 달라잖아요. 막, 알고 싶고. 안달나게 한번 해볼래. 지금 안 알려줄 거예요. 알고 싶으면 계속 있어야 돼요. 룰은 가끔은 또 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나랑 제가 사실 제 빅톤 브이앱으로 같이 리액션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브이앱이 고장이 났대요. 렉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이앱으로 못한 걸 제 개인 인스타 계정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사실 누가 제 노래 듣는 게 사실 좀 이게 또 경연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다려봐. 내가 내 무대 보고 리액션 해야지. 와, 저때 엄청 긴장됐는데. 언제는 꿈을
놓지 않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느낌이구나. 아. 사실 부른 저도 되게 저 때의 감정이 좀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서. 근데 그 기분은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분이 너무 잘하셔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의 그 색깔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후회 없었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쉽다. 그래도 항상 우리 좀 앨리스한테 좀 멋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3라운드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쉽네요. 안 그래도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쉽다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경연을 떠나서 그냥 혼자로서의 무대를 완곡을 그렇게 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더 앞으로의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벨트춤도 벨트춤은 약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예능신이 강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아! 그리고 사실 애초에 제가 1라운드 때부터 갖고 갔던 컨셉 자체가 그냥 좀 돈 많이 번 30대쯤
되는 고깃집 사장님을 제가 모티브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컨셉을 좀 잡았어요. 잡아보기도 했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요. 작전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능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경연에 앞서서 항상 그런 노래에 대해서 고민도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런 개인기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선곡보다 가장 많이 했던 건 개인기였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랬는데도 사실 정말 좋은 결과로 또 앨리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린 알았다고? 거짓말 하지 마요. 아무도 몰랐을 거야. 선곡의 기준이 뭐냐고? 선곡의 기준은 일단 선곡의 기준은 나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내가 만약에 경연을 했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라는 사람은 좀 냉정하게 보는데, 좀 뭐랄까, 파워풀한 가창력보다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건 그 노래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는 게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라운드를 정하게 됐어요. 노력으로. 그래서 방원 선배님의 노력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대로 정말 너무 잘했고 나만의 색깔을 뽐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후회 없었고 진짜 한 표 차이 너무 아깝지만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여러분, 그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노래를 하면서 좀 뭐랄까 감정이 좀 올라오니까 막판 되니까 진짜 뭐랄까 내가 좀 비운의 남자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약간 울먹이게 되더라고. 아 정말 또 항상 또 제가 패널로 나갈 때마다 항상 복면가왕 제작진 여러분들이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연할 때도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잘하고 왔던 것 같아요. 진짜 복면가왕 최고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기억이었고.
잘했다. 다행이네. 여러분이 좋아했으면 됐어요, 사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작업실이고, 이건 인스타 라이브고, 이걸 하는 이유는 브이라이브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제 인스타 라이브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조언 받은 거 있냐고요? 아니요, 조언 받은 건 딱히 없어요. 그럼 진짜 준비하는 데가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그 제가 그 전날에 그 방송이 사실 복면가왕이 드라이 리허설부터 이제 좀 해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전날에 그 아이돌 리그였나? 이제 그걸 하고 왔는데 목이 다 간 거예요. 다음날이 경연인데. 그래서 리허설 때 좀 아예 목이 안 나와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계속 갈라지고 새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무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근처 병원 가서 리허설이 끝나고 주사를 맞고 왔거든요. 근데 저 주사 무서워하는 거 알죠? 근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사 맞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좀 한숨 자고 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연습은 진짜 열심히 하고 스케줄 날 때 시간 날 때마다 했는데 막상 실전에 목이 안 나오니까 정말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앨리스도 아프지 말고. 그래도 뭐 앨리스가 좋았다고 하면 저야 뭐 그거면 된 거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V앱 기다리셨다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V앱이 안 된대요. V앱이 지금 고장나서 개인 인스타로 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인스타 라이브는 이제 슬슬 마칠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개인 계정이든 빅톤 V라이브 계정이든 또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컴백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1일에 나오는 저희 와라셋 앨범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3라운드 곡은 완전 어쿠스틱 편곡에 10cm 선배님의
스토커였어요. 근데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아쉽긴 한데 다음에 제가 또 지금 시간이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요런 무드였나? 뭐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라이브 같이 함 너무 고맙고 다음에 다시 브이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브이라이브 힘내더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떤 걸로 제가 찾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저 정말 말은 안 했지만 준비해놓은 게 이만큼 더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앨리스 안녕. 고마웠고 굿밤 보내요. 감사합니다. 안녕.